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입니다. 이번에 제가 클래스 101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해 보려고 약 열흘간 수요조사 오픈을 준비했어요. 사실 작년 초쯤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기록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온라인 클래스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클래스 101 측에서 오픈 제안을 주셔가지고 망설임 1도 없이 진행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기 위한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스텝 2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자신의 클래스를 소개하는 수요조사 페이지를 작성하고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요조사에서는 클래스 101 예비 수강생분들께 클래스의 커리큘럼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클래스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후 단계로 진행될지 결정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팅을 하기 전에 클래스 101에 등록된 가족공익 클래스를 살펴봤는데 이미 좋은 클래스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등록된 클래스들 중에서 더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차별점을 메시지와 제품 구성, 제품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죽 공예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목적 없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무기력해졌고, 그래서 퇴사를 하고 좀 쉬다가 가죽 공예를 접하게 됐는데 무언가를 다시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서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과 삶 모두 소중한 여러분을 위한 가죽공예 클래스라는 타이틀로 업무에 필요한 가죽공예 소품과 일상에 필요한 가죽공예 소품을 구성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8월 26일 목요일이고, 오늘까지 클래스 수요조사 초안을 보내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까지 작성을 하고 오후에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클래스의 주제와 컨셉, 제작할 품목의 종류와 가짓수, 어느 정도 내용을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클래스는 총 6가지 품목으로 구성을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8월 31일에 클래스 수요조사 오픈을 하기로 해서 그 전까지 각 품목들을 디자인하고 샘플 제작하고 제작 과정이랑 완성된 제품으로 수요조사 페이지에 사용할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6가지 품목 중에 다이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미니 다이어리랑 B6 사이즈 이 두 가지 다이어리를 좀 조합한 형태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에어팟 케이스를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에어팟 말고도 버즈나 그 이외의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딱 에어팟 케이스에 맞추지 말고 에어팟 케이스나 립밤이나 뭐 카드나 현금, 동전 이런 것들을 좀 넣어 달릴 수 있는 조그만 파우치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동전 지갑 형태로 카드랑 립밤이랑 에어팟 케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뒤집기 방식의 구조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 뒷면은 카드 하나를 넣어 다닐 수 있는 디자인을, 오드리 안 보여, 카드 하나를 넣어 다닐 수 있는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뺄 수도 있을 것 같고. 노트북 슬리브를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하나의 파츠예요. 하나의 파츠를 이어서 이렇게 바느질을 한 건데, 노트북 파우치가 이런 식의 구조로 되면은 패턴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재단을 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조를 바꿀까 조금 고민되네요.
앞판과 뒷판을 분리하는 형식의 패턴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케치를 해봤는데 앞면이 세로가 조금 더 긴 직사각 형태고 이 안쪽에 잠금 장치는 숨긴 자석으로 해줄 거고 뒷면은 깔끔한데 이쪽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포켓 하나만 세로형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스트랩 홀더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해줄지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개 품목 디자인을 거의 다 했는데 디자인 스케치만 해놓은 거고 정확한 사이즈나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체크한 다음에 패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명함 홀더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코스터 보관함인데 이 디자인이랑 사이즈를 좀 변형을 해서 명함 홀더로 만들어 보려고요. 뭔가 이런 가죽 끈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걸 변형해서 명함 홀더로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 인센스 홀더는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가능할지 우선 디자인만 해본 거라서 이거는 가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사용에 문제가 없을지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앞부분을 조금 다듬어 줘야겠다. 조금 더 잎사귀 같은 형태로 다듬어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짜 못생겼다. 명암 홀더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조금 불안정하네요. 명암을 넣었을 때의 모습은 이렇게 굉장히 귀엽죠? 바느질 부분만 보완하면 이거는 패턴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3시 20분 흑사탕 아시나요? 흑사탕? 그 음식점 과일맛 사탕들에 섞여 있었던 흑사탕? 다이어리 속지를 주문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제가 사이즈 계산을 잘못했어요. A6 바인더를 사놓고 B6 속지를 샀어. 그래서 이거는 환불을 하고 다시 주문을 하려고요. 다행히 쿠팡에 A6 사이즈 속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수직 촬영 삼각대를 샀는데 네이버에서 15,000원 정도에 산 거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걸어두고 촬영을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엄청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조절도 되고 회전도 되고 각도랑 길이 조절도 돼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작 샀으면 유튜브 영상 찍을 때 엄청 잘 썼을 것 같은데 데려오라 그러셨는데
쉬는 수업. 어떻게 돌아가긴요? 잘만 돌아가지요. 첫사랑이라고 생각해. 이게 어제 만들었던 명함 홀더고, 이게 다시 만든, 지금 다시 만든 건데, 새로 만든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센스 홀더를 만들어 봤는데, 약간 제가 잎사귀 같은 모양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바닥이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못 쓸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다시 디자인을 해보려고요. 8월 29일 일요일 새벽 2시 32분. 인센스 홀더 디자인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평범한 거는 싫어서. 어렵다, 어려워. 벽에 걸어서 사용하는 디자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생각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 이제 6시라서 해가 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도 비 오려나? 자고 일어나면 밖에 좀 돌아다니면서 산책 겸 사진 찍기 좀 하다가 오려고요. 8월 29일 일요일 엠보이 총. 어제 쿠팡에서 주문한 A6 다이어리 속지가 도착해서 오늘은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써도 되고 꾸미기도 좋은 다이어리 같아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잠금장식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돼요. 이런 식으로 고무줄을 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거 말고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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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지금 다이어리 커버랑 다이어리 안쪽에 들어가는 바인더 부분, 가죽이 뒷면 마감이 안 되어 있는 가죽이라서 제가 일일이 해줬는데, 실제로 클래스 진행을 할 때는 뒷면이 마감되어 있는 가죽 중에 괜찮은 게 있는지 좀 알아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뒷면 마감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 색 조합은 살짝 어두운 그린이랑 살짝 어두운 브라운. 샘플 이미지 찍을 제품은 이 두 가지 조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너무 이쁘긴 해요.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왜? 응? 이걸 왜? 계속 가질래? 가질래? 다이어리 일단은 1차 샘플링을 했고, 일단 잠금장치 부분은 아직 안 했어요. 가죽끈으로 한번 해봤는데 사용하기에는 불편해서 고무줄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정사각형 느낌이 좀 나죠? 이렇게 열어서 사용 가능하고 이쪽에 펜을 꽂아 넣을 수 있고 아주 깔끔한 다이어리입니다. 야, 마지막에 핵심 선수가 볼이 그린에게 딱 떨어졌죠? 네, 바우만. 안 돼.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밀어냅니다. 안 되지. 때문에 뛰고 있고요.
현대지 현대지. 자, 마음이 급해진 시스코 감독.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이렇게 보는 건 또 처음이네. 우와, 엄청 뽀샤시하게 나오네. 8월 30일 아침 8시 20분이고 제가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코에도 뭐가 났네. 밤낮이 바뀌니까 얼굴에 막 뭐가 나는 것 같아. 아닌가? 맥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무튼 제가 밤낮이 바뀌어서 빠르면은 8시 아침, 늦으면 아침 9시에 잠을 잤다가 오후 2, 3시쯤에 일어나는데 지금도 아직 잠을 못 자고 있어서 샤워를 하고 왔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에어팟 케이스 대신 만들려고 했던 미니 파우치 같은 거 그 패턴이 제작이 되었고 샘플링까지는 안 해봤고 미니백도 패턴은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스트랩 부분이랑 잠금 장식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드리, 그 내 물인데 물을 떠오면 뺏어 먹고 떠오면 뺏어 먹고 난 선인장처럼 이제 말라 비틀어질 거야. 동전 지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열어서 에어팟 들어가니까 에어팟 케이스죠? 그리고 립밤 들어가고 고무줄로.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 끝에 달린 이 고무줄을 고정해 주는 거 이거를 따로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못 찾겠어요. 지금은 8월 30일 월요일 5시 22분. 뒤바뀐 밤낮을 바로 잡으려고 아직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아침에 잠들면은 또 오후에 일어나서 또 다음날 아침까지 잠이 안 오니까 이번에 최대한 버텨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 엄청 꿀잠을 자겠죠? 지금도 아까 조금씩 졸렸는데 간신히 참고 있어요. 달달한 믹스커피 곱빼기. 원래 내일 수요조사를 오픈을 하기로 한 날인데 8월 31일 화요일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아직 그 제품 작업이 다 안 됐다고 말씀드려서 가능하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까지 일단 제품 완료한 다음에 다음 주로 오픈이 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미니백. 미니백은 검정색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일단은 그 잠금 장치는 자석, 숨긴 자석으로 했는데 이게 작업 공정이 조금 까다로워서 수강생 분들이 이거를 따라 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안 되면은 그냥 자석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꽈배기를 냉동시켜 놨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8시 18분 미니백을 일단 오늘 완성을 해놓고 인센스 홀더랑 노트북 파우치 디자인을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오늘은 11시 12시쯤에 잡아야겠다. 12시쯤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면 딱 좋겠는데. 웬만하면 제가 그 패턴만 드린 다음에 그 패턴에 맞춰서 수강생분들이 직접 가죽을 재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미니백 같은 경우는 땀수라든지 그리프 타공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제작하는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타공된 패턴까지 같이 드리려고 좀 계획 중이에요. 근데 색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가죽은 네 가지 색상을 사용을 할 건데 모든 파츠들을 각각 색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품별로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끔은 가능할 것 같아요. 라이터를 최근에 산 건데 이게 불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너무 세게 나와요. 불 조절이 왜 안 되지? 1000원짜리 라이터인데. 미니백 샘플을 완성했습니다. 이런 핸드폰이랑 이런 카드 지갑, 동전 지갑이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 너무 두꺼우면 착용감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사이즈, 핸드폰이랑 카드 지갑 정도 들어간 사이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얇은 가죽끈으로 스트랩을 일단 대신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얇은 끈을 더 좋아해가지고 스트랩을 또 따로 만들지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미니백이랑 조그만 파우치랑 명함 홀더랑 다이어리 4개가 만들어졌고, 이제 인센스 홀더랑 노트북 슬리브, 노트북 파우치 대신에 안경 케이스로 바꾸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촬영한 것들 옮기고 내일 해야 할 것들 좀 정리하고, 밤 11시니까 오늘부터 이제 밤낮을 다시 되돌리겠어. 내일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나면 좋겠는데, 어제 몇 시였죠? 한 서른 시간? 지금 30시간 넘게 깨있는 상태라서 갑자기 잠을 또 막 엄청나게 자버리지만 않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자고 이 패턴으로 다시 되찾아보려고요. 블로그를 가끔씩 쓰는데 생각 정리하거나 오늘 했던 일들 정리해야 할 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안경 케이스가 이렇게 슬림한 안경 케이스인데, 이거는 철퇴. 이 철퇴 안경은 딱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두꺼운 뿔테 안경은 안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네? 안 닫혀. 철퇴 안경이랑 뿔테 안경 종류에 상관없이 좀 보관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경 케이스 샘플링이 끝났고 디자인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던 디자인에서 이 옆쪽 쉐입이 바뀌었고 구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잠금 방식. 기존 잠깐만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만 이것만 찍고, 기존에는 스프링 도트가 이렇게 닫히는 구조였는데, 아이고 잠깐만, 태가 굵은 안경도 수납이 가능하게 디자인이 수정됐습니다. 이렇게 안경 케이스 샘플링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인센스 홀더. 이제 인센스 홀더 하나가 남았는데, 인센스 홀더는 6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먼저 디자인을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인센스 홀더는 그냥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오브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인센스를 태우지 않으시는 분이더라도 장식용 소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디자인을 해보고 샘플도 몇 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다가, 지금 든 생각은, 제가 요즘에 그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먹거든요. 에스프레소 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컵이랑 손잡이 조그맣게 있고, 받침대 중앙에 인센스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커피잔이라는 모양도 잘 표현되면서 기능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한번 샘플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센스 홀더 패턴을 만들다가 3시더라고요 어느새. 또 밤낮이 바뀌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인센스 홀더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11시에 일어나면 한 2, 3시간 안에
끝내서 제품 6개 완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제 디자인했던 인센스 홀더를 만들었어요. 짠! 너무 귀엽죠? 지금 제품 다 만들고 촬영한 이미지들을 색 보정이랑 편집하고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 페이지에 다 업데이트 했습니다. 지금 며칠이지? 9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백신 맞고 와서 오드리 동물병원 가서 검진 좀 받고 2시 좀 넘어서 수요조사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 제 거는 오픈 예정을 들어가면 방금 올라온 오픈 예정 클래스에 있었는데 한 칸 차이로 지금 밀려났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4개의 응원이 됐고 하나는 제가 누른 거라서 총 3분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 중인 SNS 채널에 전체적으로 좀 홍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스토리에 올리고 하이라이트에도 띄워놨습니다. 프로필 링크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게 좋아요. 9월 12일 일요일 10시가 넘었네요. 수요조사 기간이 일주일이라서 아직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고 영상을 올리면서 수요조사 응원하기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편집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며칠 하루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그래도 일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클래스 101 링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 클래스를 응원하기를 누르신 후에 캡처를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하신 분들 중 그리고 지금 이미 응원하기 하셨더라도 응원하기 한 사진을 보내주시면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요거 미니 파우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가 오픈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픈된다면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해보고 오픈되지 못하면 다른 계획을 세워서 또 아자아자 해보겠습니다. 브이로그를 계속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뭐 여러분들의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